안녕하세요. 공주 아줌마입니다. 찜통 더위에 이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이번에 북한산 송추계곡 다녀왔답니다. 주차요금이 평일엔 4,000원, 주말엔 5,000원이랍니다. 경기도 계곡이 정비가 잘 되었다고 하더니 진짜 가보니까 정비가 잘 돼 있었어요.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여성봉이나 오봉산 쪽으로 말이죠. 제가 갔을 때는 주말이어서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. 내려갈 수 있는 마지막 계곡입니다. 프랜카드가 걸려있는 위쪽은 올라가지 못하는데요.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라고 합니다.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물이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냥 미지근한 정도? 다이소 소풍 매트를 깔았어요. 송사리가 살 정도로 물이 깨끗했어요. 아이들과 물놀이 하기 좋은 곳 송추 계곡입니다. 화장실이나 안내판이 잘 돼 있었어요. 취사, 흡연, 그늘막, 텐트는 안 된답니다. 송추 계곡은 서울 근교라 휴가 때 많이들 가시게 되는 곳이죠.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물이 좀 적어서 아쉬웠어요. 주말엔 자리 찾기도 힘들었답니다. 북한산이 멋지죠. 바위가 정말 멋져요. 간혹 프랜카드 너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
감시원이 금방 달려와서 막 부른답니다. 이 플랜카드 앞에 저도 자리를 마련했어요. 철없는 공주 아줌마도 물놀이 중이랍니다.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. 구독,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려요.